안녕하십니까, 도쿄입니다. 도쿄는 오늘 날씨도 좋고 하니까 이 바이크를 타고 지방에 있는 일도 좀 보고 또 간지매 겸사겸사 또 바람도 한번 쐬고 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항상 하는 멘트, 출발하겠습니다. 농협에 좀 불렸습니다. 은행에. 제가 갖고 곳이 군단이 시골들은 현금이 없으면 좀 불편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을 좀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라이카 밥도 좀 주고 가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네요. 청량합니다. 근데 미세먼지는 보통, 그런데 바람은 좀 많이 부네요. 그래도 이만한 날씨 최고죠, 라이딩하기에는. 오늘 총 거리 200km 왕복, 장성, 함평, 무안, 목포까지 아마 갈 것 같은데 여러분도 같이 신명나는 라이딩, 에어링을 즐겨보시게요. 이제 거의 무안 도착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무안에 도착했습니다. 전남 무안. 무안에 도착해서 편의점에서 사야 될 게 있어서 사야 될 게 일단은 소주 한 병. 사모님, 여기 종이컵 어디 있어요? 아, 예. 준비물 샀습니다. 제가 일부러 가는 곳에 필요한 준비물을 샀어. 도착지까지 가서 도착지 가서 차분히 또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번 주까지만 해도 벚꽃이 만발했는데 벌써 이렇게 벚꽃이 다 졌네요. 확실히 무안 오니까 양파가 엄청나게 많네요. 여기 보이는 바다는 무안 톱머리 쪽 해안인데요. 참 나지막하니 봄바람 살랑살랑 너무 분위기 좋습니다. 자, 이제 도착지에 다 도착해 갑니다. 자, 도끼는 전남 무안 쪽에 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실은 며칠 있으면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 기일이어서 오늘 평일날 좀 시간도 나고 그래서 아버지 산소에도 좀 들려서 이야기 좀 나누고. 여러분들도 부모님 다 살아 계시면은 이 살아 계실 때 효도하십시오. 부모는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답니다. 맞이해서 아버지도 보고 기분이 좋습니다. 또 큰 맘 먹고 내려온 김에 이쪽 목포 쪽에 있는 또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또 차 한잔 먹고 그리고 복귀하는 걸로 스케줄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덕계 전 또 출발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자, 이 형이
세계 도시 전남 목포에 도착했습니다. 자, 어디 한번 전남 목포 한번 드라이브를 한번 해볼까요? 자, 출발할게요. 목포는 이렇게 가끔 오지만 올 때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아마 해양박물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박물관 저쪽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남농수석관. 뭐 그렇죠? 참 놀러 오기 좋은 도시. 근데 음식값이 조금 바가지가 많다는 점이 함정인 것 같아요. 가다 보면 지금 보이시는 곳이 우측이 홍어거리입니다. 홍어거리. 아, 냄새만 난다면 제가 홍어를 좋아하니까 좀 사서 가면 좋겠는데, 제타박스 냄새 배길까봐 패스 하고 그냥 가고요. 여객선 터미널 오른쪽에가 맛있는 아구찜이 있었는데 정비사업 하면서 다 없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갔는지 아니면 폐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목포 대만동까지 풀로 쏘고 있습니다. 아, 목포 해상 케이블카도 보고 계시고요. 앞에 보이는 이제 시산비치 호텔. 이 시산비치 호텔은 지금 준공한 지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방값은 한 12만원 정도 할 거예요. 12만원 정도 하는데 그냥 쏘쏘. 준공한 지 30년 됐으니까 여러분에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곳 목포. 자, 도착했습니다. 도깨는 목포 도착해서 목포 대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또 이렇게 평일날 아버지 산소도 한번 들리고 여유있게 혼자 떠나오니까 참 좋긴 하네요. 경치도 좋고. 저기는 어디로 가지? 저 캐스터들 보면 거의 흑산도 홍도행 배들이 많은데 분명히 흑산도 홍도행일 겁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해상 케이블카, 아마 우리나라 최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 파도 소리 좋다. 아야, 좋습니다. 아, 이제 배가 고픈데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만나기로 한 친구 약속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혼자 해변가를 걷고 있습니다. 자, 멀리 보이는 목포 유달산 시남비치 호텔 이렇게 보여드리고, 앞에 보이는 스카이브릿지. 이왕의 도시답게 뭐 낭만과 운치가 있는 도시네요. 요트도 하나 여유있게 떠있고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평일날 이렇게 저만 혼자 이렇게 재미있게 놀러와서 보는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네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도시에 혼자 이렇게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큰 행복입니다. 이제 친구 좀 만나보고 식사 가볍게 하고 저는 다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근데 혼자 있을 게 외롭긴 하네. 자,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Okay,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자, 라이딩의 끝은 뭐다? 세차. 세차 아니겠습니까? 세차를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깨였습니다.